카메라 왜 킨 거예요? 예, 네, 일단 뭐 덧쌤이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예, 이제 준비 끝났고요. 지금 자강조에서 가장 그 네트플레이랑 드라이브를 잘 친다고 하는 더센의 박경민 코치 한번 찾아가서 좀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가시죠. 코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움을 주십시오, 코치님. 제가 예. 이제 형 어제 시합을 봤는데 그래도 많이 동호코치님이 한국 보고 좋아진 건 엄청 이제 그 성장은 되게 했다고 보는데 이제 어떤 게 좀 부족하냐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적인 부분이나 그냥 처음에 드라이브 퍼스트 드라이브를 잡았을 때 그 드라이브 자체가 이제 떠버리면은 다시 반격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눌러주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 붙이는 것도 내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만 좀 더 잡아주면은 좀 더 잘하는 A조 변두리가 되지 않을까. 예. 제가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치고 드라이브를 제가 줄 수도 있고 드라이브 치고 바로 앞에 떨궈줄 수도 있고 이게 공이 뜨지 않는 상태에서 뜨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주면은 그거는 굳이 무리하게 칠 필요 없고 그냥 붙여주고 앞에 라켓만 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지. 오케이. 이것도 좀 더 누를 수 있어. 더요? 그렇지. 좀 더. 그렇죠. 네. 왜요? 이것도 하나 치고 좀 더 기다렸다가 두 번째를 확실하게 쳐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 치고 막 달려와 버리니까 하나 치고 지금 두 번째 공도 빠르게 갔잖아요. 하나 치고 막 달려와 버리니까 두 번째 공도 지금 치기 바쁜 거야. 하나하나 확실하게. 그렇지. 세 번째 컨트롤 할 때도 헤어핀 컨트롤도 좀 더 위에서 할 수 있었는데 위에서. 그렇지. 왜 굳이 밑에 살 필요 없단 말이야. 더 방금 빨리 갈 수 있었어. 웬만하면 떴을 때는 사이드 쪽으로 때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 바로 하나 쳤으면 바로 와야죠. 그 정도는 때려줘도 좋을 것 같아. 준비. 그렇죠. 이런 미세한 거 하나 컨트롤 잘해줘야 된단 말이야. 더 짧게 해주고 그렇죠. 안 뜨게. 그렇죠. 방금처럼 몸이 컨트롤 할 때 몸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내가 힘 조절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들어가면서. 지금도 약간 좀 떴죠? 공이. 그렇죠. 그렇죠. 요 정도. 오케이. 굿. 좀 더 짧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안에 떨어뜨리려는 서비스 라인.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그래, 더 위에서. 웬만하면. 준비. 다시. 한 번 더요. 똑같이. 그런 거 어쨌든 제가 올린 게 떴잖아요. 그런 것도 낮은 것도 때릴 수 있어야 돼. 몸이 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렇죠. 한 번에 확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번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하나 치고 준비를 해준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치는 거 보고 두 번째를 쳐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오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좀 기다려졌다가 보고 치고 확 들어갔다가 컨트롤 해주고 해야 되는데 치고 그냥 확 너무 가는 시간이 길어버리니까 준비가 늦어요. 다시 연타로 때리고 저는 오늘 웃기 생각고 나이스. 반대 한번 해볼까요? 반대. 잘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백 치고 바로 다시 그렇죠. 빨리 와야죠. 치고 들었는데 앞에 옆인 동거장 다시 하나 둘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 아 근데 속도는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다시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죠. 그렇게 컨트롤 너무 길어요. 근데 이거 힘을 좀 많이 좀 빼야 돼요. 치고 나서 이제 붙일 동작이 오면 힘을 좀 빼야 되는데 그 그냥 힘 준 상태로 이렇게 딱 당겨버리면 공이 좀 멀리 나와요. 힘을 좀 더 풀어야죠. 마지막 자세는 그렇죠 힘을 풀어야죠. 마지막에 그렇게 뒤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드라이브 치고 바꿔주는 거면은 지금 약간 양쪽으로 찢어진 상태란 말이야. 나이스. 그렇지. 자, 준비 보고 치고 자세 잡은 상태에서 앞에 떨궈주면은 그때 가야지. 그때 너무 앞으로 미리 들어올려 가지고. 그렇죠. 준비 하나 둘 알았어. 더 준비 하나 둘 그것도 치고 잡은 상태에서 거기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대로 옆에 와줘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쳐버리니까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 몸 잘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그걸 내가 죽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윙을 보면은 그 붙일 때 보면은 스윙을 이게 좀씩 이렇게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스윙을 내려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와야 되는데 스윙을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공이 당했대죠. 공을 스윙을 내려줘요. 마지막 건 내려줘야 돼요 칠 때. 근데 이제 조금 근데 조절. 위에서는 근데 밑에서는 이렇게 좀 내려줘야 돼. 위에서는 그냥 바로 그렇죠 몸 들어가야 돼요. 몸 들어와야죠. 들어오면서 그냥. 네. 하나. 준비해야 돼. 뒤에 준비. 내가 보기,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쉽지가 않지. 그걸 다치기 바쁘잖아. 근데 그걸 한번 죽여주면은 더 이렇게 더 내가 보기 한 번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처럼 여기 붙일 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붙여줘 봐. 바로. 이게 앞으로 순간적 힘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이대로 그냥 힘을 그냥 툭 주고 있으니까 멀리 가죠. 그러니까 치면은 하나 치면 가자 이렇게 힘을 순간적으로 풀어줘야죠. 이때 이렇게 알죠? 치면서 하나 둘 힘을 순간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냥 면에 이렇게 가서 상관이 없는데 스윙 그냥 이렇게 이게 몸 땡겨 와줘야 돼요. 힘 풀고. 그죠. 힘 풀고. 네. 근데 일단 방향은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따라가면 이제 힘만 좀 풀면은 이렇게 자세가 나올 거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이게 들어오는 거는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들어오는 건 잘 들어. 지금도 좀 더 죽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제가 손으로 이거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그냥 백쪽 하나 붙여줘. 붙여서 붙일 때 이렇게 스윙을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 칠 때 보면은 이렇게 들어요. 알겠죠? 그냥 이대로 가져와줘야 돼. 치고 하나 그러면 스윙 치고 하나 둘 여기서 그냥 툭 밑으로 이렇게 가져와줘. 하나 여기서 밑으로 딱 잡아보세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스윙을 앞쪽으로 이렇게 던져서 그렇다고요. 오면은 스윙을 이렇게 가져와줘. 그죠? 툭 그죠? 자, 손목 써주면서 툭. 자, 준비. 하, 둘, 하. 몸도 똑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여기서 자세를 잡고 한 번에 쭉 뛰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둘.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컨트롤 하는 부분은 이거는 복식 할 때도 오른쪽이든 백쪽이든 엄청 유용하게 쓰이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난이도가 높긴 한데 이렇게 내가 계속 붙이는 연습을 해. 어차피 때리고 때리는 건 다 되잖아요. 그래도 붙이는 연습을 좀 해줘야, 그래야 내가 공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계속 게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붙이는 것도 못 해버리면은 그냥 내가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계속 수비든 드라이브든. 네, 이렇게 박경민 코치님과 박명 코치님의 그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봤는데, 제가 동호인 출신이다 보니까 공 넘기는 거에 만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A조까지. 근데 지금은 준자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넘기는 거는 당연하고 그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한데 그 디테일한 부분 사실 배우기 힘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두 분 덕분에 제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컨트롤적인 부분 그리고 스텝 밟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오늘 배웠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